함구미에는 그 식당들이 별로 없어요. 저기 두 번째 하나 신화부로 여기 방풍이 유명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맛 괜찮아요. 그리고 심심하니까 해변 풍경이 너무 예뻐요. 바다 색깔도 예쁘고 예쁘죠? 정말 예쁘죠? 물이 깨끗하다. 비전길 1일 코스 들어가는 입구랍니다. 여기 여수인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들립니다. 고양이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요. 그거 나요, 고양이. 진짜 바다 물빛 너무 예뻐요. 이쪽은 방풍이 엄청 유명해요. 이쪽에 방풍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풍나무를 말 그대로 막을 방자, 바람풍자, 중풍을 막아주는 나무라고 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죠. 말 그대로 집밥 스타일의 시골 밥상입니다. 바닷가를 왠지 갈치조리 좀 보기 뜨면 뭐 졌는데 저거 막대기 저거는 막대기로 하네. 방향 잡을 때 방향 잡아가지고 저 하나 돌릴 때 그러니까 저 자기 자리 이제.
주차 공간에 정확하게 지금 주차하기 위해서.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전라도. 아, 메가리, 메가리에서 주는 게 맞아요. 모서. 그러니까, 아, 메가리는 삼국미향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같습니다. 제가 집에 올게. 나린데 그 쓰리 쓰리가. 진짜 예뻤겠다. 제비집을 이쁘게 지어놨네요. 눈치에 착하니. 바로 바다 물 옆에 등나무들이 이렇게 자라.
삼궁이 영머리길이에요, 여기가. 저기 멀리 구름이 산 끝에 걸쳐있어요. 햇빛 쨍하지 않았어. 바닷가에 나온 시원한. 파도가 시원한. 배가 들어오니까 그 파도가 그냥 밀려옵니다. 배가 오니까. 하늘에 구름이 아주 오묘합니다. 여수에서 들어오는 여객선인데요. 고모도 여천항에는 여러 번 다니고 이쪽에 한국이항에는 약간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저희는 9호를 타고 왔는데 여기는 시도네요.